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분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따뜻한 날씨에 옷도 새로 장만하고 괜히 좀 들뜬 기분으로 지내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또 마스크도 실외에서 해제가 되면서 더 좀 부풀어 있는 마음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따뜻한 봄날이 마냥 반갑기만은 한 게 아니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봄철이 되면 좀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고 떨어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탈모에 대한 고민이죠. 전에는 그 탈모 치료가 중년 남성만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젊은 환자도 많고요. 여성으로도 그 층이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탈모 어떻게 하면 좀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할 수가 있는지 오늘 탈모의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탈모에 대한 모든 것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직접 상담에 참여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니까요. 문자 메시지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주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건강한 아름다움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효련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뭐 정말 많은 탈모 환자들을 매일 만나시잖아요. 탈모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머리카락은 왼쪽으로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외모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주눅들고 우울증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최근 또 코로나 시대에 모두들 마스크를 쓰시니까 얼굴 첫 대면 시 눈과 머리카락이 외모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정말 드러나는 부분이 눈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이다 보니까 머리카락에 대해서 중요성이 좀 더 전보다 더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자 머리카락이 이제 첫인상을 굉장히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탈모로 인해서 속으로 조금 끙끙 앓으셨던 분들 오늘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시다면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탈모고요. 탈모가 의심이 되거나 혹은 뭐 탈모의 또 유전력으로 또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탈모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탈모 치료 어떻게 좀 똑똑하게 해볼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전화 활짝 열어뒀습니다. 자, 그럼 탈모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머리카락이 이제 막 빠지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머리를 감다가 평소보다 머리가 막 많이 빠지고 하면 혹시 나 탈모 아니야? 이러면서 탈모를 의심을 하게 되는데 먼저 탈모란 어떤 질병인지 탈모의 정의부터 좀 짚고 갈까요? 예, 간단히 말해서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될 부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대개 우리 성인은 약 10만 개의 머리카락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하루에 50에서 70개 정도가 빠지는데 이 빠지는 개수가 100개 이상을 넘어갈 때 탈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의 지금 사진을 보니까 왼쪽, 오른쪽 굉장히 좀 차이가 있네요. 예, 왼쪽에 탈모가 완전히 진행된 경우와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경우 나이 차이나 뭐 이미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는 뭐 헤어라인이 올라가는 부분도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남성분들이 흔히 좀 걱정하시는 M자 이마에 대한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남성분은 전두부의 머리카락이 더 약하고 그래서 거기에 머리카락이 빠지면 그 이마가 넓어 보이고 M자형의 그 소위 말해서 대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탈모가 현대인의 고질병이다라고 불릴 만큼 탈모의 그 인구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좀 느껴져요. 뭐 텔레비전에서 탈모 관련 뭐 샴푸 같은 것도 뭐 이제 광고를 하고 탈모에 대한 영양제나 이런 것들도 뭐 우리 주위에서 많이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탈모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국내 탈모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TV를 보면 탈모 샴푸나 탈모 영양제 그리고 또 가발 전문 업체의 광고가 눈에 많이 띄는데 그만큼 탈모 인구와 탈모 시장이 증가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탈모 관련 의료 제품 시장은 약 4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머리를 감으시다가 뭐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거나 어느 날 뭐 머리를 빗는데 머리 빗에 뭐 머리카락이 많이 붙어 있다거나 이래서 혹시나 탈모하냐 이렇게 걱정하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집에서 조금 간단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모발이 우리가 자가 진단법은 아까 정의해 드렸듯이 모발이 하루에 100개 이상 빠지는데 이럴 때 탈모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걸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대개 방 청소를 하다가 그 전보다 많은 양의 머리카락이 빠져 있으면 탈모를 더 의심할 수 있고 또 정수리와 뒷머리 부분의 머리 굵기가 차이가 많이 나면 정수리에 탈모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약 80에서 100개의 머리카락이 잡히는데 이걸 갖다 가볍게 당겼을 때 한 4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지면 탈모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헤어라인이 위로 올라가서 M자형 탈모가 시작되는 걸 느낄 때 탈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가 간지럽거나 비듬이 많은 경우 탈모가 시작되는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전조 증상이 시작될 때 좀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 싶은데 방금 봤을 때 머리카락을 잡았을 때 머리카락이 네 가닥 이상 빠지면 탈모가 의심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보통 다 네 가닥 이상 정도 빠지지 않나요? 그 잡아당기는 정도의 세기가 뭐 이렇게 싸울 때 잡아당기듯이 확 끌어당기면은 네. 뭐 네 개가 아니라 열 개도 빠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 자기 머리를 자기가 잡아당길 때 그렇게 세게 잡아당기지 않고 가볍게 잡을 때이길. 부드럽게 그냥 잡아당겼을 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닥 이상 머리카락이 빠졌다 하면 이제 탈모가 좀 의심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좀 인상적인 부분이 정수리와 이 뒤통수의 머리카락을 비교해봤을 때 이 굵기가 차이 난다라고 하셨는데 예. 어느 정도나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되게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머리카락은 뒤에 머리에 대머리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러네요. 앞에 정수리에서 머리가 탈모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머리카락이 빠지기 직전에 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모발이 약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럴 경우 모발의 굵기가 차이가 정상적인 모발과 많이 차이 납니다. 아, 눈에 띌 정도로. 예, 그래서 같은 수의 모발이 있더라도 굵기가 굵고 정상적인 모발이 있는 거와 그렇지 않고 가늘고 얇은 머리가 있을 경우 우리가 느끼는 그 시선에 봐서 느끼는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조금 앙상한 나무와 이렇게 꽉 차 있는 나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여름과 겨울의 네. 나무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네요. 네. 여름과 겨울의 좀 나무 그 숲의 차이라고 그렇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숲이 황량하고 여름에는 뭐 빼곡하다 그럴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이제 그 겨울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빨리 예방과 치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부 관리하시는 분들이 피부에 뭐 콜라겐이라든가 피부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질환에 대해서도 이 장기들이 어떤 걸 하는가, 디스크가 어떤 걸 하는가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은데 사실 머리카락의 특성에 대해서는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모발의 네. 특성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인의 경우는 약 10만 개의 머리카락이 있는데 그 수가 결정되는 시기가 출생하자마자 결정되고 그다음에는 더 증가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머리카락 개수가 더 많고 하루에 성장 속도는 0.35mm 정도 자란다고 하고 네. 한 달이면은 이제 1에서 1.5cm 정도가 자라서 한 두 달 되면 남성 같은 경우는 더부룩해 보여서 이발소를 가는 경우가 많겠죠. 이발소를. 네. 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후천적으로 모발의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모발의 구조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 모발은 크게 모금 피부 위쪽으로 나오는 모금 모간부와 네. 피부 아래쪽에 있는 모근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을 중에 모근에 있는 세 가지 조직이 중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모낭, 모두유 그리고 세 번째 모모세포가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모낭은 피부 속에 모근의 발육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모유두는 수많은 혈관 조직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발 발생해서 모체리 되어가는 세포분열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모세포는 이 모모세포에서 머리가 자라게 하는 그 세포가 분열되어 영양을 모두에서 받아서 네. 이것이 계속 우리 쉽게 말하면 모유드는 공급원이고 네. 우리가 그 모모세포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를 넣을 때 누면은 새로 이렇게 자라서 머리가 이제 아까 말씀 하루에 얼마씩 자라고 이러는 것이 모모세포에서 세포 분열이 활성하게 일어나서 머리가 자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근이 있고 모유두가 있고 그리고 모모세포에서 분열이 원활하게 돼야지 우리 머리카락이 잘 자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머리카락이 탈모가 아니더라도 빠지고 또 새로 나는 그런 또 부위라고 알고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빠지고 자라는데 좀 정해져 있는 정상적인 주기가 있나요? 예, 그렇죠. 모발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기를 살펴보면 크게 성장기와 퇴행기 그리고 휴지기로 나눌 수 있는데 성장기에서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굵기도 굵고 계속 하루에 얼마씩 자라는 그런 성장기라고 할 수 있고 휴지기는 이 혈액 공급이나 이런 영양 부족 혈액 공급 등을 통해서 모발이 탈모되는 시기고 그 중간 단계가 퇴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그림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림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모발의 주기라고 해서 머리가 좀 뽑히고 나고 약간 이런 그림인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성장기의 그 수명은 대개 우리가 3에서 6년 정도를 보고 있고 네. 이 퇴행기는 2, 3주 정도 기간을 있고 휴지기는 3, 4개월 정도의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10만 개 중에서 네. 10% 정도, 11% 정도는 이제 탈모가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정상적으로. 그렇군요. 그리고 성장기가 한 네. 90% 정도가 성장기가 돼서 어떻게 보면 90%가 우리 현재 그 모발 상태를 갖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성장하고 이 어쨌든 모발의 수명이라고 하는 게 3년에서 6년 정도를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사람과 다르게 네. 모발은 환생을 해서 새로 태어납니다. 휴지기가 끝 3년 6년을 네. 살고 다시 네. 환생을 해서 자라는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발생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발생기가 될 때는 모낭이 진피 내에 있는 모두유까지 내려와 갖고 그중에서 네. 보다시피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모발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있는 저 발생기라고 하는 게 뽑혔다가 다시 밑에서 모유두에서 공급을 또 받아가지고 지금 모모세포가 또 분열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오, 그렇군요. 모모세포라는 그 이름이 예. 머리에 이렇게 쏙 박히네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탈모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시간이 8시 13분이잖아요. 일찍 일어나셨는데 마침 또 탈모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시청자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50대 후반인데요. 네네. 예. 탈모 남편이, 고민이 있으세요? 아, 제가 아니고 이제 남편이 스트레스로 인해 갖고 지금 원형 탈모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좀 오래되긴 했거든요. 네. 그래도 치료가 가능한지. 얼마나 혹시 되신 건가요? 지금 사업 하고 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더 많이 이렇게 좀 뭔가 동전만큼 네. 하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원장님 네.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지금 조금 더 심해진 탈모 예. 네, 어떻게 좀 도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면 탈모의 원인 중에서 다행히 남성형 탈모인 뭐 호르몬에 영향된 유전적인 경향이 아닌 경우는 관리만 잘하면 저절로 머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피 샴푸나 네. 두피 영양제를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보시면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안 된다면 병원에서 뭐 주사 치료 같은 걸 같이 병행하면 훨씬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지금 남편분께서 뭐 탈모 영양제라든지 탈모 샴푸 같은 거는 사용을 해보셨나요?
잠깐은 했었는데,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어떤 게 필요한지, 그죠. 그거 했을 때 효과가 네, 어떤지, 효과가 없었다면 이제 네. 병원에서 뭐 주기적인 치료를 받으면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주사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내용으로 네. 좀 더 여쭤볼게요. 방송 보시면서 네. 내용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좀 이게 궁금한 부분인데 시청자분들도 아마 지금 방송 보시면서 그 샴푸라든가 영양제가 시중에 너무 많잖아요. 네. 뭐 어떤 성분을 보고 고르면 도움이 된다 할지 뭐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되게 샴푸 같은 경우는 뭐 맥주 효모 이런 게 들어간 효모. 게 네. 많이 사용되고 있고 영양제는 그 우리가 아까 머리카락은 대부분 한 단백질로 구성되어 네. 있는데 그 단백질과 그 케라틴 단백질과 시스틴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시스테인? 시스틴. 시스틴. 그래갖고 그것이 이제 많이 포함된 영양제를 갖다가 이제 같이 복용을 하면은 영양 공급이 돼서 탈모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네. 해방까지요? 아,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리고 혹시 이걸로 이제 안 되셔서 주사 치료를 받으셔야 되면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냥 주사를 한번 맞아보고 괜찮아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맞는 건가요? 되게 이제 한 번에 치료되는 경우는 드물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그 두피에다 맞는 주사는 그 PRP라고 일반적으로 PRP 주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자기 몸 혈액에서 채취해서 우리가 그 혈소판이 풍부한 그런 그 철장액이죠. 네. 이 여기에는 성장인자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맞고 또 이제 우리가 모낭 주사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영양제를 갖다가 먹는 것보다 이제 주사를 공급을 해서 이제 또 그 모발이 더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주사인데 네. 그거를 병행을 하는데 보통 한 세 달 정도는 해야지 어느 정도 이렇게 네.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PRP 주사 같은 경우는 이후에 내용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보시면서 이 부분 더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맥주 효모가 들어간 샴푸 그리고 단백질에 뭐 시스틴이나 케라틴이 포함된 영양제를 먹어주면은 좀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탈모의 그 원인 궁금하실 거예요. 왜 나만 탈모가 시작이 된 이 원인도 궁금하실 테고 탈모가 종류가 또 하나가 아니라면서요. 예, 원인이랑 종류 좀 들어볼까요? 예, 탈모 같은 경우는 모든 병이 그렇듯이 100% 이것이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되게 특히 남성 같은 경우 특히 유전적인 요인이 제일 크고 또 아까 저기 전화 문의하셨듯이 뭐 네. 스트레스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탈모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네. 혈액순환이 장애가 된다든지 면역 반응에 이상이 있다든지 영양이 결핍되든지 뭐 아니면 피부염 같은 게 있을 때 탈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성형이든 아니면 뭐 어떤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든 모든 그 원인은 모발의 성장의 근원이 되는 모유드에서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졌고 영양이 들어가면 우리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계속 찍어낼 수 있는데 그 중간에 끊겼을 단계가 탈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탈모의 종류는 크게 나눠서 우리가 남성형 탈모, 그리고 여성형 탈모, 네. 휴지기 탈모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원형 탈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는 유전적인 경향이 있고 네. 안드로겐이라는 그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변화가 되면서 탈모 호르몬으로 바뀌어서 이제 탈모가 있는데 원래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뭐 소위 말해서 이제 30 이후에부터 이렇게 생긴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여성형 탈모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뭐 그 내분비 질환이나 영양 결핍 또 그리고 이제 여성의 같은 경우 출산을 하고 난 후에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이 원인이 돼갖고 휴지기가 오래 있는 겁니다. 아까 휴지기는 탈모가 있는 시기인데 원래 보통 11% 정도가 이제 정상적으로 휴지기인데 이것이 길어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성장기가 짧아졌을 때 이제 여성형 탈모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근본적인 원인을 이런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했을 때는
기본적인 치료만 해도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원형 그리고 원형 탈모라는 있네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동그랗게 이제 고기만 딱 머리카락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대개 우리 그 면역 질환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원형 탈모 있으신 뭐 회사원 분들도 좀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스트레스라고 들었는데 이게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탈모의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샴푸나 영양제 같은 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뭐 이 부분 가지고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하면 그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겠죠. 하지만 또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저희가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치료를 어떻게 좀 받아가지고 없앨 수 있는지 이 치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들어볼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형이든 뭐 실기 탈모든 근본적으로는 혈액 공급이 되고 또 거기에서 영양을 섭취된 상태에서 그걸 만드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혈액 공급을 위해서 우리 소위 뭐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미녹시딜이라는 그 약이 있습니다. 먹는 약이죠. 이건 바르는 약입니다. 아, 바르는 약인가요? 네. 바르는 약이라서 이것이 혈관 확장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것을 사용해서 혈관을 확장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고 네. 또 영양이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 우리 맥주 효모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단백질도 효과가 있고 또 이제 케라틴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케라틴이나 아니면 비타민 같은 것이 이제 포함이 된 영양제 같은 거를 같이 복용을 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그런 조치로 좋아지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전적으로 탈모 호르몬이 생성되는 걸 막기 위한 약 우리가 뭐 대충 프로페시아나 뭐 이런 약을 갖다가 이제 계속 꾸준히 복용하는 경우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있죠. 프로페시아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사용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약을 드셔야 탈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탈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원형 탈모. 네.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 면역을 개선하는 건 어렵지만 그 부위에 면역을 좀 약화시키는 그 스테로이드 제제인데 이 트리암이라는 제제를 갖다가 주사를 함으로써 뭐 원형 탈모를 예방 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식 수술인가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내과적인 치료를 하다가 안 됐을 때 외과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형 탈모, 특히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앞쪽에 M자 라인이 심해져서 뒤로 밀려가면은 어떤 새로 아까 말한 그 내과적인 치료 갖고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뒤쪽에 정상적인 머리카락에서 머리카락을 채취해서 앞쪽에다 분리해서 이식을 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번으로 드라마틱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되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우리가 그 머리카락을 뗀 자리가 머리 뒤쪽에서 이제 길쭉하게 나 있는데 이것이 흉으로 보일 수 있고 또 이제 이 흉 주변으로 강각이 떨어져 갖고 뭐 강박 이상 같은 것이 좀 오래 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심한 경우는 머리가 전체적으로 없으면 얻을 데가 없으니까 수술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약 프로페시아 같은 네네. 약을 복용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수술하고도 이 약은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제 주변에서도 탈모가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 그냥 젊은 남성들인데 프로페시아를 복용을 하는 친구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예방 차원에서 그 탈모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프로페시아를 미리 복용하고 그냥 계속 복용하고 있으면 탈모가 안 오는 건가요? 방지를 한 이제 그 프로페시아나 같은 영양 그 약 자체의 역할은 그 탈모 호르몬을 만들지 않게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남성형 탈모의 원인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분이 그걸 계속 복용하면 탈모가 안 오겠죠. 정상적인 분도 뭐 당연히 안 오겠죠.
안 먹어도 안 먹는데 아, 먹으면 그렇군요. 우선은 그 탈모 호르몬이 나오지 않을 분들은 당연히 뭐 드시거나 안 드시거나 안 오는 거고 혹시라도 이 호르몬에 해당이 되는 분이었다면 또 안 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이제 저희가 탈모 치료에 대해서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탈모 치료가 이루어지는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 아까 뭐 PRP 치료 말씀을 하신 게 이게 줄기세포 치료인가요? 약간은 틀립니다. 다른가요? 예. 이 치료는 어떤 치료인가요? 네, 줄기세포는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에 특정한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미분화세포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몸이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을 때 이거를 이쪽으로 달려가서 고쳐준다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네. 탈모 치료 시에는 이 줄기세포를 탈모 부위에 직접 주사를 함으로써 혈관을 재생시키고 모낭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제 정상적인 모발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줄기세포의 장점은 다른 주사로만 하기 때문에 아까 외과적인 치료 말씀드렸는데 그 치료보다는 주사로만 하기 때문에 어떤 남모르게 좀 탈모에서 해방되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보통 모발 이식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조치를 했을 때 새로 머리가 나는 시기는 두 달 이후에 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더 그거보다는 더 빠른 속도에서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줄기세포 탈모 치료가 이제 최근에 좀 효과가 좋다라고 해서 이제 조금 환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남모르게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심리적으로 탈모가 오면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탈모에 대해서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탈모에 대한 좀 고민이 있는데 지금 치료 받고 있는데 좀 개선이 잘 안 된다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 주셔서 상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줄기세포 시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볼게요. 줄기세포 시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예,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두피의 경우 그 동그라미 친데, 동그라미 친데, 진피 깊이 주사를 함으로써 탈모 부위에 생기는 혈관을 갖다 생성을 촉진시켜서 모발이 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시술 전에는 우리가 탈모가 있는 경우는 탈모가 없는 부위보다는 좀 얇고 딱딱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주입하는 것보다는 이 부위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스티머나 롤러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부드럽게 해서 주입하는 게 좋고 우리가 어렵게 얻은 그 줄기세포 주사를 새지 않게 그대로 머리 에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작 중에 하나가 바로 주사하면서 공간을 확보해서 그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주사를 하는 것이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사액이 그 자리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주사 바늘이 들어가면서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들어간다. 예예. 예. 아, 그럼 뭐 주사 바늘이 지금 조금 약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얼마나 긴가요? 보통 그 목은 부위가 정상적으로 뭐 1cm보다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1cm 후반, 0.7cm 이상은 들어가야지 모근이 나올 수 모근 부위가 있기 때문에 좀 깊숙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파하시진 않나요? 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 치료할 때 수면으로 많이들 하셔서 아픈 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좀 시술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텐데 영상을 가지고 오셔서 영상과 함께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줄기세포 시술 장면을 갖다 짧게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먼저 주사할 부위를 디자인을 하고 살아있는 줄기세포이므로 약간 굵은 바늘을 사용하고 지금 상태는 수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아픈 걸 전혀 모르고 시술을 받고 있는
영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으로 이제 사진과 함께 좀 설명을 더 들어볼까요? 예. 지금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그 디자인한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 디자인은 같은 부위에 계속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썹에서부터 한 8mm 정도, 저분 같은 경우 8mm 정도 넓었기 때문에 8mm 정도를 재서 디자인을 해서 주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주입 방법 중에서 눈썹 머리카락이 나는 방향. 네. 앞쪽에서는 머리카락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 나고, 옆에서는 이런 식으로 난다고 생각 보셔서 방향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주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머리카락이 나는 방향에 따라서. 예, 예. 1.5cm는 어떤 건가요? 1.5cm는 우리가 줄기세포는 좀 살아있는 세포기 때문에 좀 약간 너무 가는 바늘로 하면은 이제 세포 자체가 죽을 걸 염려해서 약간은 굵은 바늘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입한 부분에서 다음번을 주입한 그 바로 옆에 걸 주사할 때 너무 반대쪽 먼저 주입한 그 주사 바늘 구멍을 통해서 줄기세포가 셀 염려가 있어서 좀 떨어져서 주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 탈모로 인해서 좀 남모를 고통을 좀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어쨌든 치료를 통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가 또 다른 효과도 있을까요? 이 탈모 치료와 더불어서? 예, 최근 줄기세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줄기세포는 미분화된 세포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조직으로도 갈 수 있어서 우리가 지금 탈모에 사용하고 있는 걸 말씀드렸는데, 면역이 약화된 경우 면역을 강화하는 면역세포로도 발전을 할 수가 있고, 혈관점에 막히거나 그럴 때 혈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당뇨나 아니면 버거스병 같이 혈관이 막히든지 혈관이 부족해서 괴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한테 줄기세포를 주입 시 혈관이 형성이 돼서 그런 괴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그 치매나 뭐 이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경동맥을 통해서 뇌에다 직접 주입하면은 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의 그런 뭐 좀 조직들을 좀 예방을 한다는 게 좀 재생 같은 거를 좀 도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몸의 조직 재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줄기세포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우리가 몸이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 외에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메인이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고, 또 줄기세포를 도와서 이 줄기세포가 분화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백혈구나 SDF1-알파나 성장인자, 혈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혈구는 면역에도 관계되고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서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재생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SDF1-알파는 줄기세포를 갖다 필요한 부위로 이동을 시키는 신호물질을 분비하는 네.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인자는 세포 분열이나 세포 그 활성화, 증식을 위해서 필요한 인자고, 또 혈소판은 1차로는 지혈을 담당하지만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감마그린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이 다섯 가지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줄기세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백혈구 그리고 SDF1-알파 성장인자 뭐 혈소판 뭐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가 더불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줄기세포를 저희가 그 주사로 시술을 하는 것은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를 어떻게 추출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예,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은 저기 맨 앞에 보이는 그 장비가 소개됐는데. 네. 이 보시는 장비는 우리 몸에서 채취한 혈액이나 졸수를 갖다 분리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RPM과 시간 또는 이 키트가 있는데, 이 각 기울기 자체를 조절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있는 줄기세포를 얻기 위한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아래 사진을 보면 우리 네. 이 키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분리한 후의 사진입니다. 아. 그래서 왼쪽에 아래쪽에 보면 빨간 것은 이제 우리가 필요 없는 적혈구가 있는 거고 이 옆에 하얀 거랑 밑에 약간 그 빨갛게 있는 거,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 아랫부분이 이제 줄기세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 우리가 분석을 해서 보면 한 94%에서 이제 살아있는 세포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줄기세포의 뭐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세포가 이제 94% 정도 추출이 되고 이 살아있는 줄기세포를 이제 굵은 바늘관으로 해서 직접 주사를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줄기세포라는 게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조금 생소한 치료법이고 이게 정말로 줄기세포가 뭐 우리 몸에 위험하진 않은지 안전한 게 맞는지 치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탈모 치료의 효과가 지금 검증이 됐나요? 예, 그래서 제가 논문을 갖다가 간단하게 준비해온 논문이 있는데 첫 번째 논문은 뭐 중간엽 세포에서 많은 성장 인자를 갖고 있는 지질 세포를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네. 이 모발 상태를 탈모 상태를 완화하고 모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논문이 있었고 다음번 논문은 자가면 얼굴에 대한 탈모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 네. 원형 탈모증 같은 것이 생기는데 이걸 갖다가 중간엽 줄기세포로 배양액을 갖다 사용해서 이제 경과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잘 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모발 줄기세포가 모발 재성장을 갖다 개선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논문을 좀 준비해 왔고 또 마지막으로 뭐 탈모로 진단된 한 40명의 환자에서 우리가 이게 지방 줄기세포를 갖다 배양할 수 있는 배양액을 갖다가 이제 주입을 해서 경과 관찰을 했습니다. 네. 치료 전이랑 2개월, 4개월, 6개월을 추적 관찰을 했는데 이 결과 이 개월 수가 증가할수록 모낭의 밀도도 증가하고 아나젠이라고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성장기를 얘기합니다. 네. 성장기가 원래 보통 우리가 88%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비율이 훨씬 증가했다는 그런 논문을 갖다 준비했습니다. 네. 줄기세포가 이제 탈모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논문 세 가지를 저희가 함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담아서 전화와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 저희는 시청자분의 문자로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772번님의 문자네요. 미혼 남성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으로 프로페시아를 2년째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별다른 부작용은 없고 약을 복용을 해도 추후에 임신에 지장이 없을지 결혼 후에서 이제 뭐 임신 계획을 세울 때 이럴 때는 뭐 약을 끊어야 되는지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이 부분 진짜 옆에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어떤가요? 이게 우리가 보통 그 프로페시아라고 하는 약을 많이들 쓰는데 이것은 남성 호르몬과 함께 된 약물로 혹시 이걸 계속 복용하면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남성도 그러니까요. 엄청 궁금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이 약 자체를 드시는 그 환자분이 이제 느끼는 부작용을 걷는 경우도 이제 있는데 뭐 성욕 감퇴나 발기부전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한 2% 미만으로 아주 미약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약을 갖다가 복용을 중단하고 이틀이 지나면 이 약의 성분은 거의 우리 몸에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 이틀만 지나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약을 혹시 드신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이 정액을 통해서 분비가 돼서 이제 그 나중에 임신을 했을 때 태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궁금한데 이 네. 경우는 이 경우도 약을 드시는 분도 실제로 그런 태아에 영향을 미칠 확률의 100분의 1 양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불안하고 이것도 불안하면은 천상 이제 약을 복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중단하고서 임신을 갖다가 계획한 날짜에 임신을 하고 임신이 된 다음에 다시 복용을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획대로 되는 일이 별로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신이 한 달 있다 안 되면 이제 계속 또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우리가 약을 갖다가 중단을 하면 두 달에서 세 달이 지나면 이 탈모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약을 드실 때 좀 중단이 되어 있던 탈모 호르몬이 두세 달 정도를 중단하면은 다시 탈모가 좀 시작이 되게 된다. 예. 이 프로페시아라는 약을 예. 중단을 하면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뭐 한 달 정도를 지금 권유를 하시는 거네요. 임신을 계획을 할 때. 그렇죠. 그렇군요. 아, 이 부분 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탈모를 치료를 받고 정말로 좋아졌는지 치료 사례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 치료 사례와 함께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어떤 분인가요? 예, 첫 번째 분은 탈모 환자의 전형적인 분으로 그 정수리 탈모와 앞에 그 이마 헤어라인이 위로 올라간 상태의 M자형 탈모를 동반한 환자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 세 번 정도의 그 줄기세포 치료를 해서 6개월째 사진이 두 번째 사진입니다. 네. 잔머리털이 많이 나고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시술 전이랑 많은 차이가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다음 사진은 1년 정도 있다 사진입니다. 이때도 뭐 아직은 뭐 약간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죠. 호전된 상황을 보이고 있고 이분은 뭐 위에서 봤을 땐 좀 탈모가 있지만 그렇게 심한 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환자는 이제 뭐 헤어라인은 정상적으로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정수리 부분에 이제 탈모가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앞에 분과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에서 세 번 정도의 치료를 받았는데 이건 네 달째 두 번째 사진은 네 달째 사진입니다. 네 달 지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얀 그 탈모 부위가 어느 정도 가려지는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1년 지나서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분이 다음 가장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앞머리뿐만 아니라 정수리 전체적으로 다 탈모가 진행된 분인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뒤에 그 모발이식을 하기 위해서 뒷부분에 그 모발을 채취하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불행히도 이제 모발 이식은 못하고 줄기세포 치료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부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분보다 한 1.5배의 그 줄기세포 양을 써서 이제 넓게 퍼트려서 치료를 했는데 세 달째 아주 잔머리털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6개월 돼서 좀 더 완화됐는데 아직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줄기세포의 탈모 치료 사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살펴봤고요. 환자의 치료의 뭐 상태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탈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탈모 치료법 한 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탈모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또 원인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행해왔던 치료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를 병행하면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모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유전적인 요인이 좀 있는데 혹은 나 지금 탈모 약을 먹고 있는데 아니면 지금 이제 탈모로 인해서 시술이나 뭐 수술까지 좀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나의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좀 치료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이제 치료 효과 사진을 조금 봤는데 이분들이 혹시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일까요? 보통 이제 40대 이후에 남성분이 제일 많이 탈모 증상을 호소하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기에 더 많이 찾아와서 치료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이제 좀 다양한 예시가 있었잖아요. 예. 머리카락이 조금 빠졌을 때 여자분들은 좀 더 빨리 온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한 번만으로도 좀 치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되게, 보통 다 3회를 받으시는 건가요? 이제 한 번 해갖고 눈에 띄는 효과 보기는 좀 어렵고 보통 우리가 이제 환자들한테 권하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세 번 정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예. 그 정도를 알겠습니다. 이제 줄기세포는 한 달에 한 번, 3회 정도 했을 때 좀 효과가 보통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의 또 문자와 함께 또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고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938번님의 문자입니다. 오, 너무 젊으신 분이네요. 35세 여성인데 정수리와 가르마 부위에 탈모가 진행이 돼서 두피 영양제 탈모 샴푸 사용 중이고 6개월 전에 PRP라는 시술을 한번 받았는데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네요. 이분은 이제 뭐 영양제, 샴푸, 그리고 이제 PRP까지 시술 받으셨는데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다음 우리가 단계는? 우리가 되게 이제 처음에 탈모 증상을 느낄 때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것이 탈모 샴푸를 사용한다든지 탈모 영양제를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 갖고 뚜렷하게 변화가 느끼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주사하는 그 모낭 주사나 PRP 주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한 번에 갖고 뚜렷하게 효과 보기는 어려워서 대개 이제 모낭 주사 같은 경우는 1,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PRP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우리가 꾸준히 받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PRP와 다르게 저희 스마트 M 줄기세포 추출기로 살아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탈모 시술이 더 만족스럽고 빠르게 더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M셀이요? 이 스마트 M셀이 줄기세포 추출기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장비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혈액을 채취해서 그 혈소판이 많은 그 PRP 혈장을 갖다가 주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아까 말한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 혈소판, 성장인자 등이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 M셀, 이걸로 추출할 경우는 이 PRP에서 없는 그 조혈모 줄기세포가 이제 현저히 많게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발 성장에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행했던 그 PRP보다 이 줄기세포 추출기를 통하면 조금 더 많은 성장 인자를 얻을 수가 있다. 네. 그러면은 이 시술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줄기세포처럼 뭐 1회씩 3회 정도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 방법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까요? 8697번님, 이분도 너무 젊으시네요. 28세 남성인데 역시 유전적인 요인으로 외가 친가 모두 머리숱이 없습니다. 30세 전에 벌써 앞머리가 듬성듬성하고 모발 이식을 향후에 고려를 하고 있는데 수술에 뭐 감각 이상 등의 불편함, 한 번으로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좀 불안합니다. 일상생활에 불편 없이 탈모 치료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지금 뭐 28세시면은 학생이실 수도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치료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 남성의 탈모 같은 경우 이제 28세에 탈모가 진행되면 유전형인 경우가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호르몬과 관계된 탈모야 네. 그거를 계속 복용을 해야지 어느 정도 탈모의 진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계속 복용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이 약 갖고 부족하다 그러면 그 모낭 줄기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수술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시술에 가까운 수술인데 뭐 귀 뒤에서 한 2mm 정도의 절개돼서 모낭과 모근을 갖다 채취해서 이거를 분리해서 모낭 줄기세포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채취한 것을 그 앞쪽에 그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 주입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하면서 같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줄기세포 치료를 같이 하면 더 효과적으로 진행돼서 효과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줄기세포랑은 조금 다르게 귀 뒤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예. 이렇게 또 이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효련 원장님께 탈모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알려드리는 이제 정보는 건강 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정보이기 때문에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주말 오전 8시 건강 정보 가지고 늘 찾아오니까요. 오전 8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